哎，老周李威，啊，有什么事吗？嗯，今天老师讲的语法我不是特别懂，能不能帮我讲讲？虎妹，你表个态啊你！哪都不懂。你说，예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네, 12번째 곡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자오 리웨이. 네, 그녀는 리웨이라고 불러. 그녀는 리웨이라고 불러. 자오 뭐뭐라고 부르더라. 그죠? 요什么事吗? 요什么事吗?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니? 今天老师讲的语法我不是特别懂.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법을 나는 특별히 이해를 못하겠어. 특별히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뜻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텐 라오스 장더 위파 선생님이 오늘 장더 강의하신 또는 말씀하신 어법을 나는 잘 모르겠어. 부스 터비에도 그렇죠? 부스 아니다. 터비에는 특별히 특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잘 모르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리웨이라는 학생이 지금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니 能不能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니 할 수 있겠니? 뭐를 빵 워, 나를 도와서 장장 좀 말해주다, 좀 설명해주다 이런 뜻이야. 장장 여러 가지 같은 동사를 중복해 놓으면 좀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말해주다, 좀 말해보다, 좀 강의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에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能不能 할수 있니? 할수 없니? 이 能不能 빵어 장장. 너 나에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니? 그죠? 아직 물음표가 빠져 있네요. 그죠? 물음표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후메 후메 니 뼈고 타이 봐. 뼈고 타이야. 니 뼈고 타이야. 뼈 이거 타이. 그 하나의 태도를 좀 보여봐. 어떤 表态, 표명하다, 뭐 의사를 나타내다. 表态, 사이에 양사를 집어넣었어요. 表一个态, 너 태도를 좀 보여봐. 여기 후메이, 후메이라고 이제 한 거는 그 앞전에 그죠? 롱숑 후메이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후메이라고 부른 거는 야야 그냥 이렇게 해석은 해봤어요. 니 뼈고 타이야. 너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왜냐면 그 앞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너 태도를 한번, 나타내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지금 이 친구는 정신이 딴데 팔려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싱. 싱. 좋아. 오케이. 싱. 나도 어느 문제. 그니까 이 따오는, 여기에서는 양사로 쓰인 거예요. 문제를 세는 단위 한두 문제 세 문제 문제를 세는 단위 양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다 부동. 자, 어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예, 반복해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아, 저 리브에. 有什么事吗？今天老师讲的语法我不是特别懂，能不能帮我讲讲？虎妹，你表个态啊你！哪都不懂。你说。